2차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차례 보시면 이 공법은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제1파트 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이 법은 12문제 출제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2편 도시개발법 6문제 3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6문제 4편 건축법 7문제 5편 주택법 7문제 6편 농지법 2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부록에는 올해 29회 기출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자세한 해설하고 문제를 그대로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출제 경향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간 날 때 보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편 국토계획법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11조 국토계획법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2조 총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의 법률을 만들 때는 총칙,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정해 나갑니다. 보통 1조에서 그리고 2조에서는요.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직접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걸 용어의 정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하고 재정 목적하고 그리고 용어의 정의는 그 법 전반에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해서 총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 이 모든 법을 개별 법률을 만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을 정합니다. 목적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법을 만든다 만들체 정한다 이걸 재정을 합니다. 그런 목적을 꼭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목적은 꼭 자주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률에서 바로 등장하는 용어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용어의 뜻을 직접 각 법에서 풀어서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걸 용어의 정의 표현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각각의 법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읽어보시고 또 익숙하게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21개 용어의 뜻을 직접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광역 도시계획부터 넘어가서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21개로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16페이지에 계획이 나옵니다. 이 계획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토라고 하는 것은 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하여 수립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계획들을 토지 이용계획이라 하고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익 실효를 해나가는 주체인 행정청에서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을 다 묶어서 행정계획이라 합니다. 이런 행정계획의 종류가 여러 개 나옵니다. 뭐 국가계획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도 나오고 광역도시계획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 국토계획법에서 쭉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 이 계획을 또 행정청에서 수립해 나갈 때 그 수립권자 수립 시 그 계획에 따라 포함시킬 내용 그리고 수립 절차 이런 것들을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 넘어가서 보시면 어디로 보시냐 55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와 있죠.
이 토지의 쓰임새, 그때 용자가요, 쓸 용자입니다. 쓸 용. 이 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합니다. 이 토지의 쓰임새를 바로 이 땅은 주택용지로 써도 된다. 이 땅은 상업용지를, 이 땅은 공업용지, 공장용지,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을 해라. 이렇게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 나가고자 이 지역, 지구, 구역제를 부어서 토지 이용의 규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용도 지역이 그 명칭이 여러 가지 나오죠. 이러한 용도 지역의 종류, 그리고 그 지정권자, 그리고 지정을 해 놓으면 각각의 지역, 지구, 구역별로 토지 이용의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이 국토개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세 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위에 다 써보세요. 1차 이렇게 써보시고 한번 1차. 그 다음에 용도지구 위에 다 2차. 용도구역 위에 다 3차 이렇게 써보십시오. 그래, 이 토지용을 규제할 때 1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걸 무엇이라 하는가? 용도지역. 그 다음에 그 위에 다 바로 2차적으로 또 토지형을 규제하게 수정한 것이 뭐냐? 지구, 용도지구. 3차적으로 또 그에 따 규제하게 수정한 것이 뭐냐?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가볍게만 일단 느낌으로 체크해 보시고. 그래,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따 지정해서 해서 바로 토지 이용할 때, 야, 이 지역은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해. 이 지역도 이러한 건축만 건축해. 이렇게 건축으로 건축 시 그 종류를 각각 달리 허용해서 규제해 나가고자 이런 지역, 지구, 구역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이 국토개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이고, 이것들이 토지의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는 이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 넘어가서 보시면은 56페이지 이 용도 지역의 종류로서 명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 지역.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면 관리 지역. 밑에 농림 지역. 넘어가서 보시면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보이죠? 크게. 이런 것들을 우리의 토지에 따 지정합니다. 명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도시지역은요, 다시 주거지역 줄 거 봐요. 또 밑에 상업지역 줄 거 봐요. 흔적을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공업지역, 탁탁 건너뛰면서 녹지지역, 이 네 개를 묶어보십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있죠. 이 네 개 용도지역은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다시 잘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서, 야,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여기는 공업지역이다, 여기는 녹지역이다 라고 무슨 지역에 있는 땅을 이렇게 쪼개서 지정을 하게 되느냐,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이렇게 쪼개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별로 토지용의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은 주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해 나가도록 규제할까요? 주택이죠. 주택. 상업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에서는 주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할까요? 산과 건물이겠죠. 공업지역은 무슨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까? 공장.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녹지역은 바로 풀밭, 나무 잘 자도록 해서 바로 녹색지도로 유지하겠다. 그 말은 개발되도록 못하고 식물들 잘 자라도록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해서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있는 토지 중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는 개발이 어려울까요? 오, 그 정도의 느낌이 왔다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맞습니다. 녹지역은 그
건축물, 뭐 상가, 공장, 주택 이런 건축물을 쉽게 크게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다. 그래서 토지 가격도 싸다. 땅값도 싸다. 땅값도 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토지 세 가지 중 무슨 지역에 있는 땅값이 그나마 또 비쌀까요? 뭐 꼭 그렇죠. 상업적은 수익성이 높은 상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요. 또 건물을 건축할 때 규모를 크게 건축도록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에 있는 땅이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게 땅값이 형성되어질 수 있겠죠. 상업적을 한번 볼까요? 또 상업적의 땅도 쪼개서 정합니다. 그 땅을 보면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적 있지 않습니까? 이 상업적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 있는 지역 중 어느 지역에 있는 땅값이 또 비싸게 형성될까요? 느낌상. 오, 맞았습니다. 중심 상업적에 있는 땅이 가장 노른자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싸게 형성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땅, 이렇게 도심에 그 있는 땅, 중심 상업적에 있는 땅 좀 뭐 100평이다, 200평, 폐란 말 써서 안 되지만 그 정도 땅만 하나 있어가지고 건물 딱 세놓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이고 후대까지 영원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그런 데 하나 딱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땅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없다면 앞으로 충분히 마련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거적을 봐보십시오. 주거적은 다시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용 주거적하고 일반 주거적은 다시 쪼개입니다. 나눕니다. 그래, 가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용 주거적은 제1종, 2종 전용 주거로 쪼개고요.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 3종으로 쪼개서 지정해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갠다. 그 땅을 쪼갠다. 이걸 나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눌 뿐. 가늘게 그 땅을 다시 쪼갠다. 이걸 가늘세 해서 세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분. 세분. 이런 용어들도 좀 익숙하게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토지용을 하도록 한다. 토지용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다가 각각의 지역별로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 공업적도요. 공장용으로 건축을 하도록 규제하는 땅인데요. 그것도 세 개로 쪼개지죠. 전형, 일반, 준, 공업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녹지역도 또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죠. 이 녹지역은 바로 도시역에 있는 토지 중 바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다 지정해가지고 나가는데 이 도시역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저 변두리에 가서 보면 산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산. 이 야산은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자 할 때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존녹지라 하고요. 이 외곽지대에 가서 보면 산이 있다. 거기다 보존녹지를 정했다면 산에서 무엇이 내려오느냐? 물이 내려옵니다. 물. 물이 내려오니까 바로 밑에 있는 땅은 저지대에 있는 땅은 물을 이용하는 농사질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농지거든요. 이런 농지에 농업적 생산하여 개발을 일단 유보해 나가자 할 때 정어설 생산 녹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녹지역 중에서도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는 땅 개발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바닥났다. 그럴 때 추가 개발을 허용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도시 외곽지대에 있는 녹지역이 있는데 그런 녹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느냐? 자연 녹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요같이 녹지역도 몇 가지가 있는가 전부가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녹지역 중에서도요. 그나마 어느 지역에 있는 땅값이
비싸게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을까요? 생산 목적은 이 도시 안에 있는 변두리 지역의 땅 중 농지에 따라 지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농지에 따라 지정하니까 일단 건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목적보다도 그 옆에 있는 자연 목적이 좀 비싸게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자연 목적은 일단 도시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긴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자 해서 정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 중에서도 무슨 목적이 일반적으로 가격 형성 면에서 높게 형성되는가? 자연 녹지다. 이런 안목을, 이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그 습득하기 위해서 배워서 알아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 세 가지 녹지 중에서도 무슨 녹지이 그나마 법적으로 개발이 쉬워져서 바로 땅값이 높게 형성되지는가? 자연 녹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중개업을 수행해야 중개어른이 여러분한테 믿음을 가지고 자주 찾아와서 다시 부탁하고 중개를 의뢰하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녹지역 중에서도 바로 생산 녹지역이 자연 녹지보다 훨씬 좋다. 개발하기 쉽고 투자하면 나름대로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다 투자해봐라. 그러면 좀 그건 잘못된 권유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도시역 밖에 있는 땅들 이제 세 가지로 다시 쪼개집니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이렇게. 그거 보면 관리적이 나와 있죠. 농림적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면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나오죠. 이와같이 이 지역들을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다 정하니까 비도시역에 있는 땅이다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서 바로 무슨 지역에 있는 땅이 일반적으로 또 아주 나름대로 비싸게 형성되어서 거래되고 있느냐? 관리적. 관리적은 다시 몇 가지로 쪼개집니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계획관리적을 들여다보면 이 계획관리적은 정말 좋은 땅이 많습니다. 투자 목적 가지고 땅을 사게 그럼 중개사가 권유할 때는 도시역이 아닌 땅 중에서도 계획관리역이 괜찮습니다. 욕 얻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역은 바로 거기에다 투자해놓으면 땅값 상승이 높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계획관리역은 곧 비도시역에 있는 땅이지만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에다 행정처에서 지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도시역에 도시역 근처에 있다가 지정을 해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을 해 나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 땅 구입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도 도시역이 아닌 땅 중에서도 가장 바로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또 허용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무슨 지역에 있는 땅이 그래도 개발의 가능성이 법적으로 많이 허용되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가 계획관리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적 있고 자연의 보전적 있죠. 이와 같이 전국에 있는 토지는 이런 용도적으로서 토지의 쓰임새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토지의 호적과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각각의 땅에 용도적이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야 그러면 이런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누가 지정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법적으로 이걸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라는가 이런 것들,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위치를 바로 파악할 때 그 경계를 파악할 때 도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도면을 무엇이라는가, 지홍도면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용도적이 지정이 되었다 라고 할 때 각각의 용도적에는 어떠한 유형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해버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중개어른이 바로 물어보면 바로 확실하게 확인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공부를 하죠. 그런 내용은 이렇게 넘어가면 61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용도적별 건축제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 이건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 중개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로 이 땅을 하나 사서 투자 목적을 하나 가지고 싶다. 그때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 각각의 지역별로 이러한 용도의 건축만 건축도로 규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건축물 똑같은 건축물을 건축해 놓는다 하더라도 남도 수익성 있는 건축물을 건축해야 돈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야 내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있는 땅을 사둘 때 그걸 건축할 수 있을까? 이걸 법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이 표로서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표로서. 그래서 이 표는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만 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스. 이때 이 건축법 그거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이런 말 보이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가요? 보이죠?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대 이런 말 나와 있죠? 이 건축법 시행령은 우리가 다음에 또 건축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갈 예정인데 참고로 거기다 한번 그 내용을 써 놓으실래요? 자, 거기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거기다 줄 거 봐요. 줄 거다면 거기다 427페이지 427페이지 그렇게 써 놓으십시오. 427페이지부터 434페이지 이렇게. 그래 이제 궁금하시면 대기 가서 혼자 또 책 볼 때 궁금하시면 거기에 다음에 우리가 다 공부합니다만은 건축법 시행령 표표 이라는 것은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자, 이 표로 각각의 용도지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61페이지 보시면 용도지별 건축제한 해가지고 법 제76조 제1항 보고 계신가요? 가로 안에? 가로 안에 저 위에 셋째 줄 제일 위에 셋째 줄 가로 안에 보고 계시죠? 그때 법은 무엇을 약자할까요?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냐? 자, 봐보세요. 그 페이지 이렇게 양쪽 페이지가 딱 놓이잖아요. 그러면 짝수 왼쪽 페이지 봐봐. 6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보고 계신가요? 제일 밑에 조그만 페이지 옆에 왼쪽에 왼쪽 페이지 왼쪽에 그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보이죠? 그때 거기다 법에다 또 맞춰봐요. 제일 밑에 법에다 또 맞춰요. 제일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할 때 법에다 또 맞춰요. 그때 이 다시 넘어오셔서 61페이지 용도별 건축 제한에서 법 제76조 제1항 이때 법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법을 말하는 거다. 그때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 그 법률 76조 1항에 근거하여 이 표가 등장하고 이 법률에서 이음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이 표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0 제71조 제1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0은 거기다 또 나와쳐 보세요. 0은 시행령 이렇게 써봐요. 시행령 가로 안에 위에서 셋째 줄 그때 0이 뭐다고요? 시행령 같은 말로 대통령령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통령령 이렇게. 그래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 참고용입니다. 그것은 그래 법이 나오면 법률을 말하고 0이 나오면 시행령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표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률 제76조 1항과 대통령령이 시행령 국토 계획 및 연안 법률 시행령 제71조 1항에 근거해서 이 용도지별 건축제한 표가 만들어져 있다
이 편은 거기에 연유하고 있다. 그때 법하고 영을 자 가로 안에 법하고 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있죠. 이걸 합성화시켜서 뭐라 합니까? 범영이라고 그랬죠. 뭐라 한다? 범영.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아, 이걸 법령이라고 하구나. 법률하고 시행령, 대통령 이런 것들을 묶어서 약자로 범령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걸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 표를 들여다보니까 각각의 용도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62쪽이 나올 겁니다. 62쪽. 3번 보십시오. 제1종 일반 주거에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았나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 토지를 들여다보니까 이 토지 용도적을 체크해 본 결과 이게 제1종 일반 주거지로 나왔다. 이 토지가 자, 이 토지에 이러한 용도적을 체크해 나가고자 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이 토지와 관련해서 먼저 주소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지번 이걸 알아냈다면 이걸 가지고 바로 인터넷 토지 유용 규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딱 주소하고 지번을 체크하고 딱 클릭하면은 바로 이 토지에 대하여 여기에서 바로 용도적을 알려줍니다. 보니까 이 토지가 제1종 일반 주로 딱 떴다. 그러면 이 땅에 따른 이것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토지를 사려는 중개인에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건축물 62쪽부터 63쪽 1위까지 이런 내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땅은 갑옷이라 가정하고요. 갑옷인데 을이 이 토지를 매수해서 사가지고 바로 여기다 건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런 땅을 여러분이 중개사를 합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주게 될 때 이자한테 이 토지에 대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토지용의 규제사항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 이분이 여기 있다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표에 근거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걸 건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래, 이분이 또 그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데 이 땅에다가 바로 내가 원하는 층수는요, 7층 정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 합시다. 그랬을 때, 그래요. 7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니까 사도 무방합니다. 라고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했다면 올바른 설명일까요? 잘못된 설명일까요? 거기 나와 있죠. 여기 있는 땅은 몇 층 이하밖에 못 짓다? 4층 이하밖에 못 짓므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하거든요. 자, 그때 7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고로 땅을 사도 됩니다. 라고 해서 샀다 합시다. 그래, 자기가 원했던 7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행정관청에게 건축화를 신청했는데 행정관청에서 7층은 안 된다라고 불허가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이 중개사한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책임을 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률적 신뢰남도 터득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층 앞밖에 못 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층수 제한을 받는 장소들이 몇 가지인데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쭉 공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쭉 넘어가서 보시면, 자, 66쪽 하나 볼까요? 참고로 66페이지 보시면 6번에 봐보세요. 66페이지 6번에 보면 준주거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준주거지역에 있는 땅, 이 땅이 준주거지역에 있다.
주은 주거져 있는 땅에 따른 이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중개어른이 물어보면 이 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 여기 있는 표 66페이지 6번 보시면 이 준 주거지 안에는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있는 걸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에 따라 쳐봐요. 없는. 없는에 따라 쳐봐요. 아, 그래. 이 박스 안에 있는 이것이 아니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없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면 건축할 수 있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장소가 준 주거자고 상업적, 오른쪽 봐보세요. 7번. 상업적도 없는에다 체크해봐요. 없는. 넘어가서 또 상업적, 일반 상업적도 있죠. 없는. 유통상업적도 없는. 그 다음에 10번. 근린상업적도 없는. 이렇게 상업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다 없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없는, 없는. 그래, 상업적 네 가지하고 준 주거지 또 넘어가서 볼 것 같으면 저기 72페이지가 있거든요. 72페이지 13번. 13번 보시면 준 공업적도 없는 체크해봐요. 준 공업적도 없는. 13번, 없는. 그래, 자, 우리가 보니까 어떠한 용도적은 없는, 없는, 없는이 나왔느냐? 준자가 들어간 지역, 준주거지가 준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적 네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더 나가서 하나가 있습니다. 또 계획과정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계획과정에 가기 전에 72페이지 한번 볼까요? 72페이지. 이 녹지 있죠.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이 녹지도 박스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층수 제한을 받습니다. 몇 층이야 밖에 못 지냐? 4층이야, 4층이야, 4층이야. 이런 것들을 한번 살짝 체크해 보세요. 몇 층이야 밖에 못 지는가? 4층, 4층, 4층. 그래, 여러분이 자연 녹지에 있는 토지를 땅을 사려는 자에게 중개를 해 주게 될 때 5층짜리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고. 자, 그리고 76페이지 보전 과정이 나와 있죠. 생산 관리 관련. 이 과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관리적도 역시 4층 이하밖에 못 집니다. 그것도 체크. 17페이지, 17번, 18번. 네, 보전 관리적도 4층 이하밖에 못 주구나. 생산 관리적도 4층 이하. 넘어가서 보시면 78페이지 계획 관리적도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자, 그게 78페이지 봐보세요. 78페이지 계획 관리적은 없는 했다 또 합니다. 없는. 없는. 아까 나머지는 다 있는 그랬지 않습니까? 관리적도 세 가지가 있는데 있는 있는 그랬는데 관리적 중 무엇만 없는이 나온가? 계획관리적. 그래서 해석하면 계획관리적에 따른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역으로 해석하면 4층 이하만 건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아니면 계획관리적에 있는 땅에다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참고해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자 21페이지요 2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1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용도적으로서 자연환경 보존이 나와 있죠. 잘했나요? 그래. 이 용도적은 총 몇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냐? 21개가 있어요. 21번 자연환경 보존적. 잘했나요? 용도적은 몇 개 있다고요? 21번이니까 21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80페이지, 80페이지, 21번, 80페이지, 80페이지, 80페이지. 찾았나요? 자연환경 보존적. 자연환경 보존 몇 번으로 매겨졌나요? 21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용도적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하면 21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개 있다? 21개. 그래 아까 제1종 전용 주거지부터 쭉 우리가 쭉 한번 훑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용도적이라 하는데요. 용도적은 총 21개가 있구나. 이때 자연환경 보존적 여러분이 자 이렇게 보니까 저 시에가 기대 이렇게 이 토지가요. 이 토지가 이렇게 돼 있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예?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중계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임야가를 하나 중계를 해주려고 그래. 이 땅 주인은 갑이요. 그리고 을한테 중계, 공인 중개사가, 개업 중개사가 중계를 해주려고 한다. 이때 을이 이 토지는 영도적인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이 토지에 대한 주소 집어 날아가지고 여기에다 클릭해서 토지의 용도적을 파악해야 되겠죠. 보니까 이걸로 나왔다, 용도적이. 그러면 재난경 보전지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땅을 취득해가지고 내가 일반 음식점을 하나 예쁜 여기다 저 식당이라 할 수 있겠죠. 일반 음식점 하나 만들어서 바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손님도 엄청 많이 오겠다, 돈벌이 좀 되겠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을 하나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답변하냐, 이 표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 살짝 타고 들어오니까 이런 땅이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돈벌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음식점 하나 잘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 땅에 따른 일반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것밖에 질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그거 보십시오. 바로 자연환경 보호전자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일반 음식점이란 말 보인가 안 보인가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야 돼. 안 됩니다. 여기는 아주 보존성이 강한 적이거든요. 그래서 보존성이 강한 땅에다 이걸 지정하니까, 자연환경 보존 지정하니까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자 이겁니다. 함부로 개발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는 여기에도 바로 옛날 옛날 하늘부터 원주민처럼 살았던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 이 지역에 주민들도 살고 있을 것이고, 얘네들 뭐 농지가 있다면 농사짓고 말이죠. 그게 이렇게 산에서 버섯 따다가 팔아먹고 있고, 이렇게 원주민들이 살 수도 있는데 그네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식주, 그렇죠? 그래서 옷은 다 입고 살 것이고 식도 나름도 해결될 것이고, 문제는 주택이죠. 그래서 이네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택이니까 주택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농지법상 농업인의 지위, 그리고 또 바로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럼대로 그 주택은 필요하니까 농가주택하고 어가주택을 농어가주택이라 합니다. 농화주택인 단독택만 주택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이 여기 도심입니다. 들어봐요. 도심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농민도 어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주택을 지겠다고 하고 여기가 무슨 군적이다 그러면 군수한테 건축하를 시켜는데 건축하를 내주지 않습니다. 거기 농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자들이 살기 위한 주택을 지겠다 그러면 그네들은 건축을 내주지만 우리 도심에는 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네들 바로 아이들 라면 초등학교 멀리 있으면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애들 7살, 8살에 학교 들어가니까 바로 초등학교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초등학교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일반 음식점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해버리죠. 자연환경 보전지인 땅은 법적으로 절대 일반 음식점 건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지시를 터득해서 이런 내용을 체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그래,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연환경 보전장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아라. 이렇게 답은 초등학교. 이렇게 뭐라고요? 초등학교는 허용되는 겁니다. 있어 없어요? 80페이지. 80페이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81쪽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표가. 그래서 중학교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들어보세요. 중학교 정도의 학생이라면 여기에다 굳이 중학교 건축하지 않고 읍내로 보내도 그네도 잘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자전거 한 대 사주면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안 되고 초등학교. 이 공법에서 초등학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는 꼭 각인해 주세요. 무엇은 중요하다고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문제는 아주 중요해. 왜? 바로 모든 우리 국민들
어느 시절부터 학업에 이제 몰입하기 시작하냐, 우리 진입하기 시작하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잖아요. 인생이 그때부터 살살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애는 공부로서 승부를 걸 수 있겠다, 아니면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 결정나거든요. 그래서 또 초등학교 애들은 바로 나이도 어립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를 사줘가지고 오토바이를 승용차를 사줘가지고 혼자 등하교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머니까 멀 때 학교가. 그래서 초등학교는 도보로 애들이 다닐 수 있는 근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록 보전성이 센 지역인 자연환경 보전지만 초등학교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무슨 건물과 무슨 건축물 일단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초등학교하고 농어가 단독된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도 한번 출제된 바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1번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가지고 옆에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앞에 있는 것은 0에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0. 0은 우리 아까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시행령.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아까 농어가 단독 태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는 여기 봐봐요. 이 두 가지는 0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니까 이 0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 국토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서울특별시 안에, 아니 경기도 안에 있다, 아니 강원도 안에 있다, 아니면 경상남북도 안에 있다, 뭐 충청남북도 안에 있다, 전라남북도 안에 있다, 저기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이런 땅이 있다, 그러면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이 내용 두 가지 내용은 시행령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토 대 자연환경 보전지역 똑같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가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칸은요, 바로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고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건축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조례는 어디서 만들까요? 지방의회에서 만든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렇죠? 지방의회에서. 그래 이 조례에서 또 허용을 해나갈 때 지방의회에서 야 자연환경 보전장 안에서 이걸 건축해도 되는데 허용을 해나갈 수 있는 범주를 여기다 딱 설정하고 있어요. 가, 나, 다, 라, 마, 다, 사, 아. 이것만 조례로 허용할 수 있지 이것을 벗어나서 조례로 허용은 못한다. 이때 이 조례는 지방 각각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방의회에서 그 규범을 맞는데 그래 이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이긴 하나 이 땅의 소재지가 바로 대전광역시다. 대전광역시의 저 변두리에 이런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이 편입되어 있다. 그때는 일단 이 안에 있는 땅에 따른 두 가지 일단 법적으로 허용되죠. 초등학교는 건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농어가 단독택도 일단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칸에 있는 것 도시군계획조례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 되느냐? 아니다. 이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오른쪽 칸에 있는 것 건축할 수 있고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건축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은 지자체에 대해 조례를 검토해야만이 전국적으로 허용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토지가 강원도에 있다, 보세요. 강원도 내에 있다면 일단 강원도에 있는 땅이라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따르면 두 가지는 일단 법적으로 허용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땅은 무엇과 무엇을 일단 허용되냐? 초등학교하고 농어 단독택은 건축이 가능하죠. 그런데 오른쪽 칸에 있는 것들은 건축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걸 검토할 때는 강원도 내에, 강원도 각각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땅이 4개, 그러면 원주시
처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원주시. 이게 또 속초시에 있다. 강릉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맞는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 내용까지 검토해야 전국적으로 오른쪽 안에 있는 것들은 허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조례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어디에서 만드는가? 지방의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때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여기다가 봐보세요. 여기다가 아까 자연환경 보전적 있는 땅 이렇게 만약 이렇게 구입했다 합시다. 도라고 잡아고 있고 해가지고 하나 구입했어요. 그래 하나 샀는데 무엇은 아까 건축할 수 있다? 농어가 단독택이라든가 초등학교는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여러분이 이제 농어가 단독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중계를 해준다 합시다. 그래 이제 여기 들어가서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농사짓고자 하는 자가 이걸 샀어. 이걸 사가지고 농어 주택 쪽에서 농사지면서 여기서 살려고. 근데 이 건축물 건축할 때에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인데 규모의 제한을 받게 될까요? 마음대로 크게 건축하도록 또 허용해 버릴까요? 규모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땅을 쪽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이 땅을 정리해 가지고 건물을 짓 수 있는 대지로 만들었다. 도라고 잡아도록 해 가지고 그때 이 평이란 말 써서는 안 되지만 평이란 말 써서 이 한 필지가 지금 100평이다. 100평인데 이 농가 주택을 했다 이렇게 건축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밑바닥 1층의 밑바닥 이걸 건축 면적을 합니다. 건축 면적 뭐라 한다고요? 건축 면적. 이 면적을 이 크게 해가지고 할 수 있냐? 이 면적을 규제하겠다. 이 대지 면적 100평이라고 이 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 건축 면적은 이 정도가 최고다라고 규제하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건폐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 건폐율. 뭐라 한다? 건폐율. 여기 보세요.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하죠. 미안한데. 건폐율. 이때 이 폐자가 무슨 폐냐면은 덮을폐예요. 여기 봐봐요. 덮을폐 여기 들어봐요. 덮을폐 건축면적. 이 건축면적으로서 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 이걸 건폐라 합니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건폐라 하는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할 수 있는 면적 크기. 그래 이것을 건폐율 제대로 하래요. 여기 보세요. 이때 이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규제해버립니다. 이 대지의 건폐율을 최대한 되는 야 자연환경 보전하면 이것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있는 대지 딱 건축물 거치할 때는 건폐율을 최대한 되는 최고 얼마냐 20% 이하다라고 규제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 중이다 그러면 아무리 돈 많다 그래 건축 면적을 크게 해서 넉넉하게 좀 생활하고 싶다 여기 들어와서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이 건축 면적을 아무리 크게 한다 해도 몇 평이 최고일까요? 오 그래 20평. 근데 20평이 너무 좀 비좁다. 좀 그렇다. 20평이 좀 비좁다. 이걸 좀 40평으로 키우고 싶다. 건축 면적을. 그러면 대지 면적을 더 크게 확보해야 되겠죠. 200평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200평에 20%가 바로 40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같이 엄격하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을 규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평만 쳐라 100평 대비 20평만 건축 면적 확보해서 치고 나머지는 빈 땅으로 나눠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다가 건물을 지는데 100평 있다 건축 면적 20% 적용되어서 20평 잡고 올리는데 여기다 또 봐보세요. 야 그러면 이것만 규제했다라고 가정할까? 그러면 또 이 친구가 막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20평 잡고. 그래서 완전히 전망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솟구치게 만든다 합시다. 이걸 허용할까요? 이걸 하지 못하고 또 규제할까요? 이걸 또 규제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야 이게 건물의 얼굴인데 이렇게 드러난 시에 건물 얼굴인데 이 얼굴의 크기도 규제하겠다.
이걸 얼굴용자, 그래 쌓아서 금으로 올린데 쌓을 적자에서 이걸 적용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용종이라 하는 거예요. 용종. 그래 금을 층층이 쌓아서 올릴 수 있는 규모를 규제하겠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용정률. 들어봐. 용정률. 그래 용정률은 이것의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1층 이걸 바닥면적, 2층 바닥면적, 3층 바닥면적 이 크기를 규제해버리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바로 이어서 쭉 뿌려싼다, 합계한다, 이어서 쭉 합계한다, 이을 연해서 연면적 이렇게 표현해요. 연면적. 뭐라 한다고요? 연면적. 이 연면적 크기를 규제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용종률 제도입니다. 용종률이라는 것은 이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곱하기 100%.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 만약 이 대지의 용적률이요. 바로 80%만 적용한다. 이 자연환경 보전적인 대지는 80만 인정하거든요. 80%를 허용한다. 그 말은 최대한도가 대지 면적 아까 100평 했다. 100평 했다면 100평 대비 연면적은 그것을 0.8배까지 올리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커도 80평이다. 80평. 그러면 아까 여기 20평 올린다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대지 면적이 바로 대지 면적이 아까 100평이라면 건축 면적은 얼마였다 아까? 20평이 최고였죠. 그렇죠? 20평 가지고 층층 올리는데 만약 이 용적률이 80%라면 이것의 0.8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80평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20평 올리면 합하면 80평 돼버리죠. 더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용적률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것도 각각의 지역별로 싹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는 이 82쪽, 83쪽 이 파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83쪽, 이쪽에 보시면 지역별로 쫙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죠?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갑니다. 이 용적률하고 건폐율, 건폐율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땅값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땅값하고. 그래, 건폐율과 용적률 수치가 크다. 그러면 땅값이 비싸다, 싸다. 비싸다. 그쵸? 건물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수치가 적다 그러면 건축물의 크기가 적어지니까 땅값도 싸게 형성된다. 이렇게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아무튼 이 건폐율은 땅값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 건폐율을 가장 많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중심상업지역 90% 이렇게 되어 있죠. 용적률 최대 15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상업적 중에서도 제일 비싼 땅은 어디에 있느냐? 중심 상업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이 중심 상업적에 있는 땅, 대지 100평짜리 하나 샀는데 건축 면적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냐? 90평까지. 이렇게. 근데 아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100평 샀는데 20평밖에 확보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땅의 쓰임새를 어때요? 적극 활용하지 못하니까 땅값이 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쭉 넘어와서 국토개법에 또 뭐가 나오냐? 잠시 쉬었다가 바로 91페이지를 펴놓고 잠시 쉬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